미래통합당이 북강 서구 의뢰 공천안 김원성 후보에 대해 공천 무효를 결정하고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김도읍 의원을 새로 공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원성 후보에 대한 미투 관련 흠결이 발견돼 최고위에 공천 무효를 요청했으며 당사자인 김 후보는 사실과 다른 음해성 문제 제기라며 이는 당이 김도읍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수처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며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이번 공천 결정과 관련해 향후 경쟁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입니다.